혼돈의 한국 정치 출구는 없는가? 근대의 정원과 국가의 미래 이렇게 했습니다. 혼돈의 한국 정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진 혼돈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 정치에 출구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 답을 말씀드리면 출구는 있습니다.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출구가 없다면 지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한국 정치의 출구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 정말 없어지고 새로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1948년 체제,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부국,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새로운 정당이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5.18을 무조건 성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18 성역화는 무서운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분이 내가 5.18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도청 지하에 대량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 사단장인과 지휘부 차량, 지휘부 집차를 습격을 해서 군인들을 죽이고 집차를 타고 가고 그랬죠. 아시아 전차를 털었고 파출소 무기구를 털었고 광주 교도소를 여러 차례 습격했고 사망자에서 카빈총 실탄이 나왔고 그런데 헌법 전문 윤통 한 위원장 정신줄 차리세요 이렇게 써놨던데요. 지금 이 5.18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하나같이 헌법에 넣겠다라는 것은 5.18 헌법에 넣는 것은 공산당 선언이거든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5.18을 국민의힘에서 헌법에 넣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5.18을 남아공 넬슨 만델라의 혁명, 그것도 혁명이었죠. 남아공 혁명 정도로 인식하겠다는 의미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굉장한 인물이죠. 17년이나 그 감옥에 있었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Truth and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라는 전환기 정의 개념이에요. 이 전환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 개념은 많은 사람들이 Left 코드, 좌파 코드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확실한 것은 이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유혈이 없이 넬슨 만델라도 물론 테러도 있었고 폭동도 있었지만 유혈을 최대한 줄이고 법치에 의해서 진실과 사법 절차와 화해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사회 변혁기를 관리해보자. 넬슨 만델라 이 사건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체제 전환기에 권할 만한 그런 모델이었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사를 다 조사하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성공의 주교가 같이 해서 상당히 종교적인 컨셉을 가미한 전환기적인 모델이었거든요. 지금 광주를 이것 비슷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은 만델라처럼 되는 거죠. 만델라도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은 바로는 아니지만 광주 사태에 대한 일종의 전환기 정의,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와 사법 절차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됐죠. 비슷한 점은 만델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았죠. 남아공 모델을 5.18 모델에 비슷하게 맞춰가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좌파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5.18과 만델라의 아파르트 헤이트를 폐지한 사건은 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각 개인이 기본권을 고양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는 고양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민주화라는 것에 귀중한 열매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5.18 문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근대의 정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길을 물을까? 라고 할 때 적어도 제 동료들 한국 현대문학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또 교수가 됐고 했던 많은 제 동료들은 김수영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김수영 산문집을 여러 번 읽었고 김수영 시인의 시를 사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라따니 고진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학이 어떤 미적인 차원 말고요. 지적이고 윤리적인 시대에 참여적인 특히 김수영 시인을 좋아하는 맥락은 대부분이 참여 시인적인 맥락인데요. 김수영 시인을 참여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대 참여적인 관점에서 지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런 측면에서 모더니스트라고 부르는데 모더니스트 근대 시인 김수영을 저는 제 동료하고는 좀 다르게 봅니다. 김수영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동료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예요.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많은 친구들이 이걸 읽고요 자기들이 혁명가가 된 것처럼 알가로 불렀어요. 알가. 김영환 씨는 나중에 고시를 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 전국에서 27등인가로 서울법대를 간 대수재인데 그 사람은 변호사
형사 그런 직함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혁명가이기 때문에. 혁명가가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우리 시대에.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누구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이렇게 말한 김수영이 1960년대 지식인 김수영은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뿌리라는 시를 썼죠. 김수영 시인의 이 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는 이사벨 버드 비숍 여사와 연애하고 있다. 그녀는 1893년 조선을 처음 방문한 영국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다. 그녀는 인경전의 종소리가 울리던 장면에 남자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갑자기 부녀자의 세계로 하는 극적인 서울을 보았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는 남자로서 그리를 무단 통행할 수 있는 것은 도군꾼, 내시, 외국인의 종놈, 관리들 뿐이었다. 그리고 심야에는 여자는 사라지고 남자가 다시 오입을 하러 활보하고 다닌다고. 이런 기이한 관습을 가진 나라를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본 일이 없다고. 천하를 호령한 민비도 한 번도 장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이난내 처갓집, 이난은 박인환 시인입니다. 이난내 처갓집 옆에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잿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저는 4.19를 기념하는 푸른 하늘을 쓰고 자유의 가치를 말했던 김수영이 거대한 뿌리에서 조선의 서울 풍경을 저토록 칭찬하는 것이 말 그대로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이사벨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그 책에서 비숍 여사는 조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빨래란 장이 있거든요. 너무나 조선의 아랑네들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 그 귀족 여성이 본 한국 여성들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일을 할까? 그 사이에 남자들은 집어오는 게 없다. 뭐 그런 식입니다. 비숍 여사가 칭찬한 것은 조선의 자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금강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강에서 배를 타고 금강산 가요. 제가 저 책을 보면 조선이 부끄럽거든요. 솔직히 일본을 같이 그때 구경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고 한국과 비교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일본은 너무나 정비가 잘 돼 있다, 논밭도. 근데 한국은 더 비옥한데 왜 이렇게 엉망인가? 아, 그 차이를 나는 알겠다. 탐관오리의 착취, 부패,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김수영 시인이 영어로 읽었기 때문에 다 못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서파들도 그렇고 김수영 시인도 그렇고 1948년에 그 체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왜 한반도에 이승만이 만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만 있어야 하는가? 북한 사람들도 김일성 헌법이 아니라 이승만 헌법을 누려야 하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죠. 김수영 시인은 굉장히 멋지게 사월 정신을 자유를 향한 혁명적인 비상이라고 말했는데 뜬금없이 19세기의 비참한 서울 풍경은 칭찬을 했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김일성 난세? 이런 시를 썼거든요.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윤이라는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얼마 전에 하태경 씨가 조지윤 그 시인의 아들이 외교부 장관이 될 때 이 시를 들이대면서 의견을 묻던데, 자유를 파괴할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를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는 김일성 만세.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인정하고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만큼 저는 김수영 시인은 헷갈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고 혁명을 찬양하다가 조선 비참한 조선시대를 또 찬양하다, 또 김일성을 찬양하다가 이런 헷갈림, 이런 혼돈을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부른다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대 모더니티라는 것은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이든 새롭게 해본다. 시문을 찢어서 뿌려도 시가 되고 온갖 음표를 마음대로 배열해도 음악이 되고,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 기존에 있었던 조화들, 멜로디들, 그리고 선의, 면의, 색깔의 기본적인 매너리즘을 다 깨버리겠다. 그게 새로움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모더니즘, 그게 새로운 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혼돈했던 김수영도 사실은 근대 시인이죠. 모더니스트죠.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학사주점, 통일혁명당, 이문규, 김진라, 서울대 물리대 출신들, 그들이 어떻게 김일성 만세에 충성맹세를 하고 대학가를 동승동을 물들였을까. 청맥에 글을 썼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낙창이죠. 또 그들의 후배 이해찬,
그들이 2024년 지금도 한국 정치를 쥐고 흔듭니다. 만델라가 등장한 이후에 남아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라입니다. 만델라 이후 지금까지 남아공은 계속 30년 이상 흑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더 심각한 부패, 더 심각한 흑인 엘리트 정치, 그 정점을 달리는 사람이 제이콥 주마. 제이콥 주마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20명이 넘는다. 추정되기로 20명이다 하는데 감옥에 결국 갔죠. 15개월인가? 한 2년도 안 갔는데 그 사이에도 석방하라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기 고향에 팬덤이. 말하자면 개딸들이 결국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 감옥 가면은 개딸들이 폭동 일으키겠죠. 대낮에 가게들 다 털어갑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한국 가게도 많이 틀렸죠. 삼성, 뭐 LG 이런 전자제품도 다 털어갔다더라고요. 지난 30년 남아공이 더 좋아졌다라는데 사람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거든요. 어제 오늘 남아공에 총선이 있었죠. 만델라 당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라고 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60% 이상을 얻었는데 왜냐하면 흑인 인구가 이상이니까 당연히 뭐 절대 다수가 되는 거죠. 너무 이제 사회가 안 좋으니까 너무 가난해지고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이렇게 빈민촌을 만들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40% 정도에 그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거가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다면 언젠가는 선거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은 남아있고 그 남아공은 한 30년 정도 흑인들이 스스로 해보느라고 좀 헤맸을 수는 있는데 선거가 살아있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본다 그런 희망은 남아있죠. 근데 지금 한국 문제는 이겁니다. 5.18은 만델라랑 다르다고 했는데요. 지금 5.18에 관련돼서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한과의 연계성이에요. 최근에 김경재 전 의원이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하다. 그리고 5.18 가짜 유공자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가짜 유공자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사실은 5.18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5.18 문제의 핵심은 5.18 이전 1980 이전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80년 5월 18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원년으로 해서 마치 만델라가 인종 분리 정책을 혁파했던 그 시점에 남아공이 새로 태어났어. 국기도 새로 만들고 모든 게 새로워졌어.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처럼 지금 5.18은 198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나라가 됐어.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심지어 전두환까지 정통성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 체제를 만들어 오는 이 과정을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5.18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낸 너머너머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이 어떤 사람입니까? 김일성 만세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 가서 수년을 살면서 김일성은 을지문덕보다 더 위대하다. 황석영 책을 지금도 내주고 있는 백낙청, 윤원봉은 미국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친북 활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윤기권 한국에서 받은 돈 싸서 북한에 갔죠.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목격한 사람들 중에서도 5.18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김일성 만세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북 주사파 활동과 분리되는 5.18 운동은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5.18을 무조건 성역하나요? 정말 5.18에 지금도 사실조사를 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사실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헌법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전환기 정의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이 트루스 시킹이라고 그러죠. 진실을 찾는 건데요. 가장 민감한 부분 다 덮어버리겠다? 우리는 남아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제를 만들 때부터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 아시아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거의 악마급의 김일성 가족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6.25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지금도 빨치산들, 후예들이 살고 있는 나라고요. 지금도 간첩이 활약하는 나라예요. 중요한 문제를 왜 빠뜨리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고 48년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세력이 5.18을 성역화하는 거죠. 이해찬이라는 인물은 지금 부정선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해찬을 빼고는 부정선거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해찬이 굳이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던 김남국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김남국 코인은 부정선거 네트워크가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전자투표 산업 네트워크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김남국 위믹스 코인 게이트 위메이드가 어떻게 한국 토지 신탁을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에 건물을 사줍니까? 대선 네트워크는 어떻게 한국 전자투표를 사들이고 핸디 소프트를 사들여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선관위의 독과점으로 선거 시스템을 납품하는 한국 전자투표의 지분 13%를 민노총 간부 출신 지재식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김남국을 굳이 국회에 집어넣은 이해찬 그리고 이하영을 굳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뭡니까 도대체? 위인설관이라 그러죠. 한 사람을 위해서 아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다 부정선거랑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먼저 너무 빨리 말해서 손해보는 사람이죠.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년 전에 다 했어요. 이제 이런 말들의 귀를 기울일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있습니다. 조금씩.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팔로드 파티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선거 개혁표에 들어갔고 그게 선거 결과에 실현된지를 다 설명을 냈어요. 그걸 발견한 그 로이킴 김상훈 씨는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알아주지를 않죠. 저는 수학자이고 고명하신 이분의 뭐 실명을 쓰지는 않지만 페이스북에서 늘 좋은 글을 올리시는 너무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부정해서 제가 이제 친구를 끊어버리긴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강석두 교수님이 부정선거를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아빠 백이 있으면 점수 조작해서라도 입사할 수 있고 허위 진단서 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근무 시간에 로스쿨도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게 선관이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을까요? 라는 동아일보 동정민 기자의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런 조직이라면 선거 부정이 일어난다 해도 이상할 일이 아닐 것이다. 정말 4년이 지나서 이런 말을 해서 지극히 서운하지만 저희는 4년 전에 이미 다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빨리 안 것이 항상 불행해요. 주사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30년 전에 알아버린 저로서는 사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강철 김영한 주사파들이 전멸했지만 그들은 지금도 와신 상담 건토중내 할 것입니다. 왜냐? 무서운 권력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왜 우익들과 일을 할 수 없었느냐. 권력의지가 없으니까요. 뭐 골프 치고 놀고 싶어 하지 자기 자식들을 정치시키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NGO 같은 거 하면은 나 논팽인 줄 알아요.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존재들이 통치권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때 김수영 시인 같은 사람이 전국적인 스타였죠. 그런데 갈아타니 교진의 얘기를 그대로 빌려서 말을 한다면 근대 문학의 종은? 근대 지식인의 종언이 일어난 이 사태. 이제는 보통 사람들이 지식인 이상의 지식을 갖고 진검승부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몇 개의 글들을 이렇게 퍼왔는데요. 범최라는 분,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쓴 중세 좌파와 근대 우파라는 글은 논쟁해볼 만한 대목은 있지만 굉장히 들을만했어요. 48년 체제를 이해하기 굉장히 좋은 글이었는데 이분의 얘기는 이겁니다. 조선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국권 회복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복병운동, 조선 회귀운동, 이시조선 복병운동을 하진 않았다. 근데 북한은 사실은 이시조선은 아니지만 김시조선으로 일종의 역성혁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중세, 적어도 근대적인 혁명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남한의 좌파는 당신들이 말하는 혁명이 가령 뭐 중세 역성혁명인가? 어떤 면에서는 김수영 시인이 조선시대를 찬양하면서 김일성 만세도 괜찮다고 말하는 걸 보면은 1948년에 탄생한 대한민국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19 의거조차도 그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했다면 의미가 있겠으나 복병운동이나 아니면 김시조선 잔향운동을 흘러간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순우 선생님이 쓴 글을 이병화 대사님이 인용한 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1917년 러시아 인구 1억 중에서 노동자는 200만 뿐이었고 볼셰비키는 겨우 5천명에 불과했다. 불가능한 혁명을 가능케 한 최고 협력자는 2천만 명의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인이었다. 짜르 체제에 반감을 가진 그들은 레닌의 손을 들어주었다. 러시아 혁명 당시에 볼셰비키는 겨우 5천명이 불과했지만 짜르와 갈등하던 러시아 정교회 신자 2천만명이 볼셰비키에 붙으면서 순식간에 공산화되었다. 러시아 정교회가 레닌의 손을 들어줬던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과 5천명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사실은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그 여파가 있는 거죠. 2천만 명 기독교인보다 더 무서운 말은 이 5천 명의 볼셰비키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출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자유 우파.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천명, 5천명보다 더 적었대요. 3천명만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각성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죠. 저는 부정선거 운동을 하면서 왔다가 사라지는 많은 사람들 봤는데 끝까지 묵묵히 남아있는 분들도 봤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그게 참 슬프죠. 다 어딘가 사라져 없어요. 3천명이 될 때까지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어요. 혼돈의 한국 정치 그 출구는 각성된 개인 많이 필요 없습니다. 3천명, 5천명이면 나라 바꿀 수 있어요.